자, 문제입니다. 문세윤의 퀴즈. 정훈 2번. 정훈 2번. 와, 누가 정훈이 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구인가? 자, 바로 나가겠습니다, 문제. 문세윤 씨의 아들. 이름? 진혁이가 최근에 생일을 맞았는데요. 생일은 언제일까요? 총민! 정답! 총민! 10월달. 며칠? 3일. 아. 정훈, 10월 7일. 아, 땡! 딘딘! 10월 15일. 총민! 아, 좋습니다! 총민! 총민! 10월 13일. 아! 총민! 정훈! 정훈! 12일. 아, 딘딘! 10월 14일. 총민! 정답입니다! 예! 우와,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진영아, 사랑한다! 진영아, 사랑한다! 선물 보낼게! 아, 이런 식으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아. 자. 가볍게, 예. 야, 오늘 진혁아, 들고. 너희 아빠는 안 될 사람이다. 어, 진혁아, 어, 구구단 도모대워. 아, 몰래 카메라 했는데요. 아, 이런 식으로 몰래 카메라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드리면서 자, 착석하시면 바로 다음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선호 씨의 퀴즈가 갑니다. 이번에 선물로 어떤 걸 드리죠? 그럼 이번엔 선물로 흑돼지. 쌈장 세트 나갑니다. 와우. 김선호의 첫 번째. 총민! 어? 총민 씨? 총민 정답! 네. 정답이요. 김과장. 김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 데뷔작. 아까 얘기했죠? 주연 자리를 꿰찼고요, 제가. 자, 문제 나갑니다. 자, 1번부터, 자, 보기. 1번, 친절 배달맨. 아. 친절 배달맨? 어? 2번. 2번. 손님이 왕이다. 아. 어? 뭐야? 3번, 최강 배달맨. 딘! 최강 배달맨. 땡이. 정훈! 6번! 6번! 뭔데? 6번 최강 뭐? 배달부. 아니야? 누가 정훈님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아까. 한국대기에서 자기소개할 때 다 했잖아. 누가 뭐였지? 땡입니다. 6번은 최강 대장부였어요. 아~ 그리고 5번! 5번. 5번. 최강 배달꾼 나갑니다. 뭐가, 뭐가? 정훈 5번 최강 배달꾼. 아니요, 정답 뭐 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 나 해야 돼. 네, 김종민 씨. 5번 최강 그게. 뭐야? 자, 끝까지 말씀해 주셔야죠. 대장꾼. 어, 대장균? 최강 배달꾼. 최강. 배달꾼. 정답입니다. 이야! 와. 흑돼지, 흑돼지. 등교장? 등교장? 등교장. 오, 진짜 백태 있니? 와. 오, 진짜 백태 있니? 와. 백인 줄 알았어. 갈라졌어. 어떡해? 와. 한약 맛이냐? 아, 한약재를 썼구나. 아, 아까 냄새 맡아보니까. 세윤 형 있어요? 아, 제가요? 네. 좀 센 거 좀 내주세요. 아, 센 거요? 네. 서로의 단점을 얘기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단점, 단점. 없어! 단점은 우리가 왜냐면 체질도 보완해야 되고, 단점도 보완해야 되잖아요? 자, 해볼까요? 시작. 네. 정훈이 형은 뭐 단점 거의 없는데. 그럼 달라. 아니, 아니, 있어. 누가 정훈이 형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구인가? 단점? 네, 단점 배틀. 굉장히, 짧게 해주십시오. 쓸데없이 진지해. 쓸데없이 진지하다. 자! 다 안 진지해도 되는데, 거기서 막 진지해, 막. 자, 자, 딘딘으로 갑니다. 자, 3. 괜찮아. 남자의 힘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게 별로야, 얘기는. 이게 단점입니다. 자, 갑니다. 그게 별로야! 별로야! 자, 딘딘, 공격합니다. 자. 형은, 연애를 앞으로 못해. 야, 그건 악담이잖아. 야, 단점을 얘기하라니까 악담을 얘기해. 단점, 단점. 네.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그걸 우리가 논리자는 게 아니에요. 듣고 나 자신을 알고 보완해 나가자 이런 뜻이죠. 좋은 취지네요. 예.
형은 게을러. 자, 형은 지식이 생각보다 나보다 떨어져. 맞아요. 마지막에 화내시면 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별로야 라고 붙여주세요. 그래, 그게 별로예요. 자, 진진이 넌 이빨 크기가 별로야. 아, 고치기 힘든 부분을. 힘들어 들어갔습니다. 형은 일단 울지 마. 곧 울겠어. 울지 마. 아, 울면 지는 거예요? 네, 울면 지는 거예요. 울면 지는 거예요. 꼽기 나거나 울면 지는 겁니다. 형은 얼굴 낯빛이 흑빛이야. 그게 별로야. 여기 약하게 들어가고. 약하네. 분량 없죠? 진짜 없어. 야, 자꾸 이쪽으로만 놀아? 아니, 싫으시면 화를 내시던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랜덤으로 가겠어요. 랜덤으로. 아무나 공격해. 둘 중에. 형은 도둑이야. 그래서 별로야? 아, 그게 나는 자꾸 훔쳐. 아, 이거는 탈락 아니야? 여기 게임이란 건, 게임이란 건 룰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고, 저희가 몇 번 이겼는데요. 정훈이 형, 땡땡땡땡. 그래서 그게 별로야. 라고 끝내겠습니다. 네.